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슬로우왕 1편이 나갔어요. 그래서 컨벤셔널 스윙 딱 오드레스를 한 다음에 쫙 가서 코킹이 이루어지고 내려와서 임팩트가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쭉 이때는 무릎이 굽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릎이 펴지고 손목도 펴집니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해서 이렇게 슬로우왕 정말 어떤 분은 와 정말 의미 있게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레슨이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속 터져 죽을 뻔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제목을 뭐라 붙였냐면 컨벤셔널 스윙이었어요. 근데 컨벤셔널 스윙은 어찌됐건 간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뼈대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나한테 맞게끔 변경을 시킬 수 있는. 저라고 해서 뭐 그걸 무조건 무시하고 다른 걸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때는 풀스윙에 대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시간도 막 10분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번부터는 일단 어드레스부터 이제 백스윙, 뭐 업스윙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한 구분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께 쉽게 익힐 수 있는 동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테이크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하프스윙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생각할 필요 없는 엄청나게 단순한 스윙을 하는 방법이 제시가 되니까 무조건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슬로우왕의 그 스윙에 대한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정말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드레스를 할 때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 어깨 너비로 버리는 게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손은 여기서 이렇게 늘어뜨린 형태로 잡는 게 좋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윙을 하게 되면 공의 위치는 본인이 스윙을 했을 때 가장 남는 그 저점을 찾아서 잡는 거지만 일단 중간을 위치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서 백스윙, 테이크백을 이제 들어갑니다. 테이크백을 들어가면 테이크백이라는 건 뭐냐면 테이크 백 또는 테이크 어웨이 또는 무브 어웨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뭐 뭐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보통 하프 스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4분의 3 스윙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여기까지는 이 처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어깨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목을 꺾어 올립니다. 그리고 코킹을 올라갑니다 라고 제가 컨벤셔널 스윙을 설명을 할 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구분 동작으로 들어갈 때는 진짜 제 노하우가 여러분께 제공이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풀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초의 셋업인데요. 그 셋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왼손목 각도입니다. 어떤 스트로크 그립을 잡으면 이 각도가 될 것이고 뉴트럴을 잡으면 이 각도가 될 수도 있고 세우면 이렇게 그 다음에 눕히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이 되지만 최초에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했을 때 딱 만들어지는 이 손 각도는요 정말 원심력에 의해서 우리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막 끌려다녀도 원지 투지 소리 이렇게 기절하듯이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텨줘야 돼요. 왜냐하면 원심력을 굉장히 많이 타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중력까지. 그러면 여기서 어드레스를 했어요. 어드레스를 했다면 이제 오른 어깨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건 이 왼손목 각도는 탑에 올라가서도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돼요. 딱 이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여기에서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쭉 손목을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오른손은 뭐 어떻게 되든 신경도 쓰지 마세요. 오른손 신경 쓰지 말고 왼손목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위치까지 가게 될 거예요. 이 위치까지. 그런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팔과 팔 사이의 공간이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면 어깨가 들썩인 거죠. 어깨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스윙이 밑으로 처지게 돼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지만 숙이면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어깨가 약간 아래쪽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갔을 때 앞쪽에 공간이 보이는 스윙이 만들어집니다. 슬로우 모션 들어갑니다. 왼손목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왼손목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때도 크게 왼쪽 무릎은 움직이지 않고 있죠. 하체도 미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끌려가는 형태가 좋아요.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대로 이 상태에서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 어깨를 밑으로만 넣어주면 체가 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대로. 그러면 여기서 빡빡하게 지금 조여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때 왼손목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최초의 위치로. 팍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테이크 백. 자, 이제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테이크백에서 보통 교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클럽과 손이 일치되는 지점까지 와야 된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클럽 페이스가 지금 숙여져 있죠? 왜 숙여져 있냐면 서면 똑같이 서요. 숙이면 똑같이 숙여져요. 등각도하고 일치하게 돼 있습니다. 테이크백에서는 또 어깨를 밑으로 내가 손으로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어깨를 밑으로 그래서 하프까지 딱 왔다는 느낌 이게 테이크백이에요. 이때 보면 손이 뭐 이렇게 되거나 들어가거나 그런 동작이 없죠? 다시 어드레스에서 왼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위치까지가 테이크백. 근데 스트롱 그립을 잡은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고 뉴트럴을 잡은 사람은 이 정도로 될 수 있고 다시 이게 테이크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테이크백을 할 때 내가 손으로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어깨로 밀어넣어서 이때 중요한 건 왼어깨입니다. 왼어깨를 밀어넣지만 왼어깨가 밀어넣을 때 왼손목 각은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 지금은 컨벤셔널 스윙에 대한 테이크백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옥스윙에 대한 걸 알려드린다면 옥스윙은 이렇게 가겠죠. 근데 지금은 컨벤셔널 스윙에 대한 테이크백을 알려드렸으니까 이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핵심은 왼손목 유지, 그 다음에 어깨를 밑으로, 왼어깨를 아래로 넣어야 위로 올라가면 공간이 안 보이죠. 아래로 떨궈야 된다는 점. 이 점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테이크백 이후에 여기까지가 이제 백스윙이잖아요. 그 다음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업스윙에 대한 슬로우 모션, 슬로우 왕 레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 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